골프 퍼경 사경 48쪽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기 내용이 방편품 중송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일승법 또는 불승 최상승이라고 하는 부처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드러내는 내용인데 삼지삼청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명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가 알아듣겠나 참 곤란하다. 그 깊고 깊은 도리를 누가 알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있다가 부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발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부처님 또 가만히 그 말 듣고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에이 그만두자 그만두자 그랬어요. 그만두자 하니까 또 사리불이 또 나선 김에 또 이제 청하고 또 세 번 또 그만두자까지 했는데 세 번까지 다 사리불이 끈질기게 법을 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한 사람의 자세 또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데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언젠가 이야기를 했는가 그전에 어느 조그만 절에 있을 때 삼사순례를 가는데 내가 거의 그런 데는 내가 평생을 통해서 그저 안 가거든요. 쳐봐야 뭐 한 너댓 번 갔을까 말까 한데 일생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그때 한번 가게 됐어. 근데 가다 보니까 뭐 천수경 듣고 천수경하고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르고 하니까 갈 길은 뭔데 이제 할 일은 없고 하니까 거기 이제 신도 회장인가 나와가지고 스님 심심한데 법문이라도 한마디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법문이 그럼 뭐 심심풀이 뭐 땅콩인가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그렇죠. 그 신도님들이 미처 이제 그러한 사정을 이제 몰라서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불법에 어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그 이야기가 참 그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잊지 못하고 간혹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사리불이 세 번이나 끈질기게 그렇게 부처님에게 간청을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제법 실상의 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건 이제 서가모니불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오불증명장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이 증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 부처님이 증명한 것이고 현재 부처님이 증명한 것이고 미래 부처님이 증명한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증명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불증명장이라고 이제 유명한 장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앞에 산문에서 거론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개송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온 내용은 내가 참 법화경에서 제일 많이 거론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이제 과거불 증명장 방편문을 열다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 이제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경할 그 대목은 오불 증명장 중에서 재불 증명장 그 중에 이제 작은 제목으로 방편문을 열다 그 다음에 진실을 보이다 그렇게 하고 믿음을 권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라 무지인을 위하여 소성을 설함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법화경은 대승불교예요. 그럼 법화경 이전에는 대개 소승불교의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소승불교.
왜 소승불교를 설하게 됐는가? 그건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비록 소승이지만은 비록 수준 낮은 교리지만은 이야기를 해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소승을 설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지인 지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소승법을 먼저 설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지혜를 증장시켜서 대승법을 들려주는 그런 그 부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우리도 이제 어릴 때는 유치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같은 교육이지만 그게 이제 연령 따라서 그 차원이 전부 다르듯이 불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저 법화경을 사경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엄경을 이렇게 만년 만일결사라고 해놓고 화엄경을 설하는데 이게 이제 법화경과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옛날에 그 조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조사 스님들이 많은 팔만 대행경을 다 섭렵하시고 나서 결론 내리기를 선조 고산 후조 고산이다. 비유하자면은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드러내놓은 것. 그래서 이제 해가 맨 먼저 뜰 때 높은 봉우리를 뜨는 비추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은 후조고산이라 해가 또 넘어갈 때 마지막으로 또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고 넘어가듯이 그와 같이 또 이제 마지막에 설한 것으로서는 이제 법화경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법화경은 비유도 많고 아기자기한 뭐 설화도 많고 아주 그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참 많아서 평생 이제 법화경을 사경을 뭐 하고 연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교리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고드는 그런 그 소위 경전 내가 평생 모시고 믿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사경하고 읽고 그저 자나깨나 나는 이 경 하나 가지고 다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려면은 나는 그전부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강경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금강경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런데 화엄경은 또 너무 방대해. 그리고 너무 그 뜻이 어디서 간칠 곳이 없어. 이거 누가 설명 안 해주면 설명해줘도 그렇지만은 너무 그거는 이제 호환하다고 그래요. 저기 태평양 바다가 넓은데 그 바다 한가운데 가 있으면 뭐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남인지 선지 북인지 어디가 뭐 태평양이고 어디가 대서양인지 도대체 가름이 안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 화엄경은 그렇게 호환하고 넓다 그랬어요. 그 금강경은 참 좋은 경전인데 약간 부족함하고 평생 공부하기에는 참 좀 부족하고 화엄경은 너무 호환, 너무 넓고 그런데 그 중간 경전으로서는 이제 법화경이 아주 좋다. 그런 생각을 내가 늘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그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법화경도 그동안 공부 많이 하고 또 스님들이 여기 이제 문수경전 연구해서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이제 법화경을 하고 그다음에 임제로 가다가 요즘 이제 화엄경을 해요. 그동안 이제 법화경하고 임제록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졌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하는 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화엄경을 하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법화경을 또 사경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법화경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참 법화경 하나만 가지고 평생 뭐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찰들도 많죠.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일생을 바칠 만한 그런 경전이에요. 일생을 바치고 아니 몇 생을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아니할 그런 그 훌륭한 경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는
법학경을 공부하니까 무지는 벌써 면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다 졸업했고 이제는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부처님 왜 과거는 그러면 그렇게 소승법을 그렇게 설했습니까? 아니야, 그거야. 자네들이 아직 수준이 안 됐으니까 내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러한 변명을 여기서 하시는 택이 돼요. 변명을. 그런 입장에서 무지인을 위해서 소승을 설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요 내용 하나만 그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어도 불교인으로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소승을 알면 대승을 알고, 아, 대승과 소승 관계는 그렇게 교리상의 차원이 그렇게 서로 다르구나. 다른데 왜 다른 것을 가지고 부처님은 두 말 하느냐? 두 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린아이가 울 때는 밖에, 나도 한 번도 호랑이 못 봤지만 밖에 호랑이 왔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어린아이가 우는데 무슨 방법을 써야 하느냐? 말하자면 그런 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 울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운다 하더라고 하더라도 호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야.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믿고 또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불법 문중에 드나들다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환히 파악하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 인생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그게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적용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 한 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야가 우 중생하야 진교 이 불도 은마는 무지자 창난하야 미혹 불수교니라. 그렇습니다. 야가 우 중생하야 내가 만약 내가 중생을 만나서 중생들을 만나가지고 그 말이에요. 진교의 불도 진교 다 가르친다. 바닥이 나도록 바닥까지 끝까지 뭐 아무리 깊은 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도리를 다 가르쳐 불도를 다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자 창난하야 지혜 없는 사람은 창난에 그르치고 어지러워 착각해. 그르치고 어지럽다고 해. 그 저기 오늘 중앙일보에 그 기사 난 걸 말씀하신 신도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어떤 기자가 와서 그런 걸 물었어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99명을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이려고 100명을 살인을 해야 된다고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부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았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자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내인데 질문하러 온 거야.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제 한 가지죠. 아니 그게 도대체 그 액면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한 사람만 죽여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국법으로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두겠냐? 근데 99명을 죽일 때까지 그 사람 붙잡지도 아니하고 포졸이 뭐 하는지 그 사람들 잡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저질도록 그렇게 내뒀겠느냐? 말도 아닌 소리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액면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경제는. 거기에 깊은 뜻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지. 예. 그걸 소위 낙처라고 그러거든요. 말이 떨어지는 곳. 말의 의미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이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고 99명이나 죽일 때까지 부처님은 뭐 했노? 나라에서는 뭐 했노? 이러고 이제 말 쫓아가면 이건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래 놓고 그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법문 그것을 이제 하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설화를 앞에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만 잘 쫓아가니까 그 예화처럼 여기도 법화경도 마찬가지야. 무지자는 지혜 없는 사람은 창란해. 그 말만 쫓아가 말을 그르치고 어지럽게 생각을 해서 홍란불수교이라 미혹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처님이 이제 소성을 설하게 된 그 까닭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한번 쓰겠습니다. 야가 우 중생하야 만약 만약 약자 아우 중생하야 만날 우 내가 중생을 만나서 중생하야 진교 다 진짜 다 가르친다. 불도를 불도로서 다 가르쳐서 해야 되긴 되는데 그 말이야. 진교 이 불도 얼마나 진교이 불도 얼마나 불도 얼마나 무지자 창란하야 없을 무지혜짓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우선이에요. 밝아야 뭐 글을 보든지 책을 읽든지 글씨를 쓰든지 뭐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지 어두우면 뭐 청소도 못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지혜가 제일 우선입니다. 무지자 창란하야 모두 이렇게 법화경을 야무지게 이렇게 하고 복습을 한 열 번씩 해서 모두 법화경 법사가 되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다. 한 사람 앉혀놓고 해도 좋고 두 사람 앉혀놓고 해도 좋고 무지자 창란 장난하야 미혹불수교원이라 미혹해서 어두워가지고 캄캄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함이니라 미혹불수교 불수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아지차 중생이 미증수 선본일세
견착의 오욕하여 치애고 생내하며 그렇게 했어요. 지 아지차 중생이 내가 알아보니 뭐 그렇게 먼저 해도 됐습니다. 이 중생들이 미정수 선본 일찍이 선의 근본을 선의 근본 선본을 닦지 아니함을 아노라 알세 알지자를 저 위에 두 번째 있는 알지자를 거기다 이제 해석해도 좋아요. 내가 이 중생들이 일찍이 선본을 닦지 아니함을 알세. 그래서 선의 근본을 선근을 안 닦는 거예요 중생들이. 예. 여기서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남을 보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불법에 있어서의 선근입니다. 그건 이제 바른 이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지. 이게 도리에 맞는가 이치에 맞는가 이걸 이제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이걸 이제 선근을 닦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탐착의 오욕하야 오욕에 탐착해서 여기서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비설신 예. 눈은 그저 좋은 것만 보려고 하죠. 좋은 사람만 보려고 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기 싫죠. 솔직하게 예. 우리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귀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죠. 자기 칭찬해 주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지. 자기 비난하고 지 욕하고 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해 사람들. 아무리 뭐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은 더 듣기 싫은 거야.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하면 더 듣기 싫어. 뻔히 아는데 뭘 왜 아픈 데를 왜 또 꼬집어. 이미 아프고 있는데 거기를 그 칼로 뭐 찌르면 어떻게 돼.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거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 예. 냄새 아주 지독한 거 안 맡으려고 하죠. 또 잘못 맡으면 또 질식해 질식사한다고 가스 같은 거 맡으면 바로 죽거구만. 독가스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아니 비 예. 코로는 몸에 이로운 향기 또 그야말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그 향기 예. 설 현은 이제 말하자면 맛있는 것 입에 쓴 것이 혀에 쓴 것이 보약인데 쓴 것은 뱉으려고 하고 단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다 오욕이에요. 몸은 더운 거 싫죠. 그래서 에어컨 틀어야 안 됩니까? 추운 거 싫고 그래서 또 따뜻하게 또 방을 해야 되고 또 뭐 거칠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피부를 다치게 하는 거라든지 피부에 이렇게 아주 실증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감각은 다 싫어하잖아요. 전부 이제 감각이 내 몸에 좋도록 하는 거 그게 아니 비설 신 신욕이라 몸에 대한 욕망